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행사장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차들 엄청나게 많고 이 엔진 훅 가시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별의별 차가 다 있네요. 조그만 차에다가 되게 튜닝해가지고 저 안쪽이 이제 본격적인 행사장 같고 이 주변 여기도 약간 행사장 같아요. 저 안쪽이 메인 같고 이제 여기가 이제 차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지금 이중 주차해놓고 이렇게 차를 전시하고 있어요. 여기 까마로 같은데, 네, 까마로인데 어우 튜닝을 너무 해가지고 까마로인지 뭔지도 모르겠네요. 시저도어 튜닝했네요.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백화점 주차장인데 바글바글하네. 네, 여기 지금 행사장 이제 들어왔고 요 백화점 그 정문 바로 앞에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고 저쪽으로 이제 더 많은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침 여기가 이게 행사가 8시인가 7시부터 12시까지만 해요. 오전에만 딱 하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차들 보고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저쪽에는 이제 동호회 차량들이 이제 차종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여기에는 약간 전시해놓은 듯한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볼게요. 이거는 다치 차저 SRT 모델인데 여기는 이제 이 차주는 모파로 좀 깔맞춤을 한 것 같아요. 이 앞에도 이제 모파 있고 여기도 모파 여기 윈드실드 이거 유리 그 청소하는 액 넣는 뚜껑도 모파 저기 엔진오일 찍어보는 것도 모파 그리고 SRT 그리고 헤미 엔진 6.1L 오픈 필터 이렇게 딱 했는데 야 정말 정성을 들였네요. 정성 차가 너무 깔끔하고 심지어는 그 쇼바 스트럼 마운트 저 뚜껑도 이제 SRT 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여기도 모파 박사 있네요. 여기 흡기 오픈 필터 이제 본 후드가 닫히면 저거랑 이제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게 흡기가 되는 거죠. 후드 스코프로 실내도 깔끔하게 포인트를 딱 줬네요. 저 색깔별로 이거 포르쉐인데 여기 헤드라이트에 유리로 그 포르쉐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잘 안 보이네. 예, 잘 보이죠. 야 이거 정말 멋있네요. 포르쉐 그 마크 문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돈 엄청 큰 것 같아요. 차에다가 보면 인터쿨러도 엄청나게 큰 게 이렇게 들어있고 차가 이런 식으로 번호판은 뉴욕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집 체로키하고 집 코만치 저거 트럭 튜닝한 것도 차도 지금 나와있네요. 근데 이거 타이어가 40인치예요 40인치 40인치 17인치 휠 튜닝 뭐 이 정도는 해줘야 이제 산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겠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마크롤링 머신으로 약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 디퍼런셜은 딴 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이제 타이어 큰 거 끼려고 이거 집 체로키 그 디퍼런셜이 아니고 다른 차예요. 제가 볼 땐 포드 F350 정도 되는 그런 디퍼런셜을 갖다 낀 것 같아요.
포드 F350이나 이런 차들도 다 앞뒤로 솔리덱스리라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40인치고 앞에도 솔리덱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사이드미러가 리지드 튜닝인데 요런 걸또 달아놨네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리지드에서 요런 사이드미러도 나오네요. 옛날 차들은 엔진 룸이 더 멋있고 깔끔하고 이 크롬으로 막 되어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쉐보레 마크 이렇게 딱 있는 옛날 차인데 실내는 완전 빨간색으로 이렇게. 야, 색깔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트렁크가 열면 이 트렁크에 앉아서 컵홀더도 있고 이게 두 명이 앉아갖고 이런저런 차 세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머스탱인데 엔진룸을 약간 할로윈 분위기로 꾸몄어요. 야, 정성이다, 정성이야, 이거 진짜. 본넷에도 이렇게 안쪽에 그림도 그리고. 야, 이거 뭐 아까워서 탈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머스탱 글씨도 쓰고. 이런 것도 하나 놓고. 오픈 필터에. 이렇게 돼요. 휠 너트도 저렇게 뾰족한 거돼 있고. 아, 운전석에도 이런 애가 타 있어요. 요거는 쉐보레 3100 트럭이에요. 쉐보레 올드 트럭인데 이 겉모양은 이제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녹슨 것 같은 이런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엔진은 딱 수압을 했어요. 엔진을 딱 수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디 엔진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써 있진 않는데 8기통 같은데 8기통 엔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올드 쉐보레 트럭입니다. 3100 트럭. 야, 겉모양만 보면 완전 차안 나올 것 같은데 휠도 완전 클래식한데 이런 차들이 이제 공도에 나가서 이제 웬만한 차들은 다 제끼고 다니는 거죠. 이런 거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는 이 튜닝 이런 문화가 약간 좀 틀려요.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은 독일이나 뭐 이쪽 사람들은 완전 그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 겉모양은 옛날 건데 안에 뭐 엔진이나 이런 건 수합해가지고 성능을 좋게 만드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런 게좀 틀립니다. 유럽하고 미국하고 차량 튜닝하는 게. 이것도 겉모양은 올드카 옛날 차인데 엔진은 까마로 LS 수리 엔진을 얹었어요. 이런 식으로. 겉모양은 올드카인데 안에 엔진은 요새 엔진으로 튠업한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야, 이건 완전 약간 40년대 느낌 차인데 이것도 역시 이거 쉐보레거든요. 이것도 역시 엔진은 깔끔하게 튜닝을 하고 엔진을 새로 얹었네요. 포드 브론코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새로 리뉴돼서 출시된다고 그러는데 포드 브론코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볼때 이건 70한뭐 2년씩 3년씩 70년대 초반 같아요. 지금 솔리드엑셀인 거 보니까 브론코도 70년대 중반부터 앞에는 WC 본이고 뒤에는 솔리드엑셀인데 저 개인적으로 브론코 너무 좋아합니다. 요거 브론코 나오면은 사고 싶은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예요. 위에 이제 소탑 형식으로 이렇게 비키니 탑으로 이렇게 돼 있고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포드 브론코.
이것도 차주가 직접 끌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번호판이 있는 거 보니까 직접 운행이 지금 가능한 차 같습니다. 이쪽에는 머스탱, 옛날 머스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볼드, 폰티아크, 파이어버드 이런 식으로 이게 차들 쭉 전시되어 있네요. 폭스바겐 마이크로 버스 또 여기 지금 한대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땐저 아저씨가 이거 차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캠퍼밴 스타일로 나와서 위에 이제 텐트도 되어 있고, 저 아저씨는 잡지에도 좀 소개가 많이 됐나 봐요. 잡지도 있고 조리 도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것은 요 위에 이제 약간 그 잠자는 공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아, 이 아저씨는 여행 엄청나게 좋아하는군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저는 스티커도 붙이고. 뒤에는 약간 이제 가니즈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아저씨는 완전 매니아인 것 같아요. 문 안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서 올라가서 약간 그 잠잘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진짜 보기 드문 차가 한대 나왔어요. 이거 집 코만도인데 이게 70한 2, 3년식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쟁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온 군인들이 그 옛날 그 윌리스집이나 그런 차들이 너무 이제 활용도도 좋고 군대에서 튼튼하고 이제 잘 타니까 그걸 민수용으로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를 사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CJ 시빌리언 집이라고 그래서 그 CJ 시리즈가 이제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승용적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SUV 같은 차가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집 코만도인데 약간 외관 형식으로 나와서 뒷자리도 조금 더 넓고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나온 건데, 야, 요거 정말 보기 힘든 차인데 여기 나왔네요. 차는 오토에 계기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집보다도 이제 실내가 좀더 넓죠. 뒷자리도 이렇게 있고, 여기 트렁크 공간도 조금 있는 이런 식인데, 앞뒤 이제 솔리드 엑스리고 위에는 그걸로 돼 있어요. 쏘탑으로 해서 개방감을 딱줄수 있게 다 오픈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인데 사륜구동이고, 보시면은 이거 오너스 매뉴얼, 아, 73년식이네요. 73년식. 그 저기 보시면은 뭐 집스터도 있고 글래디에이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저 당시에 나왔던 차들. 근데 이거 코만도는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집 코만도가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지금 캐딜락도 한대 나와 있는데 상태가 너무 깔끔합니다. 이 차주는 이 차를 사가지고 거라지에 모셔놓고 안탄것 같아요, 거의. 요런 휠 타이어 이런 게뭐 그냥 새거 같아요, 새 거. 이 안쪽에도 가만히 보시면 뭐 지저분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 도장 상태도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이거 차 상태가 너무 좋은데. 차 상태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실내 좀 볼까요? 옛날 차인데도 그 기아 노브는 약간 그 80년대 차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캐딜락이라고 이제 딱써 있고, 이 계기판들이, 야, 이거 약간 예술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동그랗게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조그맣게 되어 있고.
옛날 차들은 썬바이저가 안에 없고 그 위에 있죠, 위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햇빛 이렇게 딱 가리면서 운전할 수 있게. 캐딜락 마크, 엔진 후드에 캐딜락 마크도 있고, 에어벤트도 있고. 엔진 룸도 그냥 뭐, 먼지 하나 없이 저런 뒤쪽 이런 옆쪽 이런 데가 너무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 엔진 그 헤드 쪽에 블럭 쪽에는 오일이 약간 새는 것 같네요. 이 안에도 이거 열면 캐딜락이라고 딱 써있고 이런 식으로 후드에도 캐딜락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아, 1941년식이네. 1941년식. 오늘 이 행사는 카페인 앤 옥탄이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백화점 몰에서 열리는데, 이제 행사가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그만큼 이제 일찍 하고 일찍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저렇게 차 타고 이제 행사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래식한데, 야, 요게 이렇게 운행 가능하네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집에 가네요. 집에 가. 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왔나 봐요. 이제 행사를 끝내고 슬슬 차들이 하나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성인데, 본넷이 이렇게 열리는 스타일은 처음 본것 같아요. 튜닝을 이렇게 한 건가? 이거 쉐보레 트럭인데, 끝나고 돌아가요. 양쪽에 대기 타입으로 나온 거 보세요. 와, 이런 차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차를 자작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약간 포르쉐도 지나가고 차들 다 집에 가려고 다 나와서 다한테 시동 걸고 가고 있어요. 여기 배기가스 냄새가 진동하네요. 이거 차들이 이제 카탈리스트 컨버터가 없으니까 옛날 차들이다. 와, 냄새 장난 아니에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두서없이 살펴봤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 저도 자주 나와서 이렇게 좀 구경하고 그래서 보면 좋겠습니다. 재밌네요. 저 코브라, 야, 요것도 있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